대전과 천안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등 국가적인 이슈에 묻혀서 시민들 관심이 저조해 흥행몰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FIFA 관계자와 대전시청 담당자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꼼꼼히 둘러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FIFA U20 경기를 앞두고 시설 점검과 안전 진단이 한창입니다. FIFA 주최 대회 가운데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회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과 천안, 수원과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U20 월드컵이 대전에서 열리는 거 아세요? 아니요, 잘 처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고 어떤 경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큰 경기 같은데 홍보를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르고 여기서 하는지도 몰랐고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대전과 천안에서 예선전을 포함해 8강전과 4강전 등 모두 18경기가 열리는데 천안의 예매율은 21%, 대전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으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 찾아온 손님 맞이라든지 그 홍보에 치중해서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절실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